인간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자유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네팔 국민들 위해서 종사활동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존경을 표하고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의 전념 목표하에서 우리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국민 건강과 우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부처지와 수고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병원장님, 그리고 행정원장님은 앞날의 무한한 발전과 건강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오늘 이 행사 인사말을 가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쪽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감사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근학 이념을 한때 찾아봤습니다. 무용무예봉이구나. 네, 그게 저희 병원이 제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원종합병원이 무용무예하고 홍익기관이 될 수 있는 홍익기관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양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최근에 이제 또 우리 대학에서 대학유아의 그 대표 작업을 하면서 하나 추구한 게 YGU, YGU 유니버시티라고 YGU 연천대학교 YSU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YSU를 YGU 지혜로운 당신 YGU 유니버시티 지혜로운 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 UI를 창안해서 YGU, YGU 유니버시티 현명한 당신 지혜로운 대학 그런 모차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게 YGU, 저기 YSU인데 제 발음이 YGU, YSU 저기 오퍼스트 B에서 저기에 B의 신조 오퍼스트 B가 있으니까 YGU, YGU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YGU, 저 WISC 지혜로 현명한 YGU, 당신 YSU University 지혜로운 대학 괜찮은 대학교가 그러고 우리 정근 원장님하고 하면 뭐 닮은꼴이 많네. 정근 원장이 YMCA 이사장을 하고 YMCA가 기독교 청년회 아닙니까? 거기 이제 나이 열면은 이제 좀 올드보이들은 이제 그 와이즈맨이라고 외우는 있는데 그래서 저 와이즈맨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보니까 거기에 첫 중요한 목표들 중에 하나가 인간 존중, 네, 생명 존중, 또 이게 좌우로 딱딱 이렇게 나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YGU, YGU 유니버시티, 인간 존중, 생명 존중, 또 사회봉사, 또 우리 발전, 이런 그 키워드들이 저희 학교들이 지향하는 거라고 서로 매치가 많이 된다. 좋은 인재로 키워서 저희 병원 많이 보내주십시오. 요것도 한번 하자. 큰일 나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첫째입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온종합병원.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부드럽게 날 수 있고, 한마디의 말은 앞에 점을 내리면 미라를 되어 한 톨의 미이 되어 좋은 미로 스포츠 기름이 될 텐데, 새로운 미라를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악행을 뽑히는 하나의 본인이 되어진 것이다. 한마디의 그림의 말은 아름다운 빛과 꽃으로 부드럽게 날 수 있다. 유진자 씨, 저 졸업한 이후에 꿈을 하는 얘기로서 나의 꿈은 What is your dream? Dream!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는데 유진자 씨의 꿈은 뭐예요? 짧은 단기간의 꿈, 졸업에 아니, 도입해서 하는 것이죠. 도입해서 하는 것이죠. 유진자 씨는 그걸 차분한 도입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밝은 모습, 미소, 차분한 모습, 이 어린아이들이 김순자 씨와 함께 있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의 정수가 참 진정되게 가라앉아서 정말 멋진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우리 김순자 씨의 신찬박수. 김순자 씨는 틀림없이 영산대학이 자랑하는 부산 최고의 보육교사가 될 겁니다. 이러다 사무도 크게 외치세요. 나의 꿈은 부산 최고의,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교사가 되는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말이 김순자 씨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서 멋진 장미꽃과 연결해서 활짝 피어나게 되니, 순자 씨! 이러면서 외치세요. 꿈은 외쳐야 이루어집니다. 말해야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What is your dream?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교사 우리 김순자 씨는 틀림없이 영산대학을 졸업할 동시에 우리 영산대학을 아시아의 명품대학으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아니 세계의 명품대학으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보육교사가 될 겁니다. 믿습니다. 김순자 씨의 꿈을 달성을 위해 모두 힘찬 박수를 한국 최고의 보육교사가 될 겁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행동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제 김순자 씨가 뭐가 되시려고 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잘 몰랐죠? 여러분 적으세요. 나의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적으세요. 왜 지금 도와주실 수 없었는데 필기를 안 쓰세요? 아, 쓰시죠. 나의 꿈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꿈은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째, 김순자 씨처럼 말로 해야 되냐? 말은 씨앗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 다음에 죽으라! 죽으라. 첫째, 첫째, 나의 꿈은 한국 최고의 보육교사가 되는 것이다. 분명하시게 왜 안 되세요? 저요? 저것은 뭡니까? 저것은 돼요. 그러면 외치세요. 와이 지금 숨이 맞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야. 오지만 죽었다. 며칠 안 며칠 더 죽었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 순자 씨 뭘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병 도와주는 게 있어. 뭘 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김순자 씨는 보육교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벌써 손자 손녀라는 고침으로서 조금 그만큼 되니까 계획자잖아. 내가 손자 손녀라고 고민이 오늘 모형 칠세를 맡기지 그거 중요해 지금 손자 나와서 중요해 지금 국정원 민영치 이영재 씨가 교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한국 최고의 모형교사인데 그냥 과정밖에 따로 자겠지 뭐 다 자기 제자들 나중에 What is your dream? 형자? Your dream? 며칠아 예 며칠아 이루어진다. 자기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며칠아! What is your dream? 고민하지 마라! 제목 아닌가?
그 영자식을 보니까 이미지메이커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모님을 잘 만났어.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 셰프랑 부모님 도시에 타고난 이미지메이커다. 그것이 시작 체험이 이미 이미지메이커에 보니까 보여서 몸에서 그냥 지금 딱 보니까 바로 이미지메이커인데 보니까 자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대단히 당연했어요. 아버지시고 대인찬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잘해도 당신이 대인찬다고 안 맞아. 대인찬다고 안 맞아. 대인찬다고 나와야죠. 대인찬다고 저 대인찬다고 아버지 잘해요. 자, 하기가 중요하다. 하기가 진짜 중요하다. 아버지 시간에 꽃이 피었나. 맞습니다. 마세요. 교수님, 다시 한 번 심지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자 씨 맞아요. 김영자 아니에요. 나이가 좀 덜다 보니까 이름은 괜찮은데 성의자 공간이 성의자, 패밀리. 김영자 씨 맞아요. 이영자. 이 현자, 지금 틀림없이 세계 최고의 이미지 메이커가 될 겁니다. 는 당면 희망의 씨앗을 김현재 씨 가슴 속에 제가 뻗었습니다. 비싸게 하십니다. 가슴을 뻗었습니다. 김현재 씨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교수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세계 대회 최고의 이미지 메이커가 대단한 하사를 뻗었으니까 이 하사를 사랑의 씨앗으로 얻어서 더 가슴 속에 심어서 잡초하나? 꽃을 피기 전에! 잡초하나? 어머니, 단단하게 조심, 편히 오시면 가면 안 됩니다. 잡초하나? 어머니, 여보! 또, 영양분이 필요하면 물 드시고, 물 드시고, 비료도 쳐주고, 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반짝 피해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교수님의 이 말의 씨앗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으로서 열매를 활짝 피어나서 우리 영산대학교의 이상을 세계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심었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화보를 쓰셨어요.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딱 나갈 시간이 있지, 그러지. 이제 이게 보신 거, 그날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현자식은 네. 현자식은 교수님이 한마디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언제죠? 언제까지?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잊을 수 없을까요?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까지. 부모님 이러고 싶나요? 죽은 이후에요. 이 세상 끝까지. 전생에 가서도 안 쓰고 있고. 반갑습니다. 고생 잘 보내시죠.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 했었던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 결석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수록씨 결석하셨습니다. 뭐에 관해서 했는지 알아요.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 멋진 아름다운 웃음을 기사해주신 최수록씨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업을 끝냈습니다. 그럼 수업을 하시는 분 중에 수업 연기를 제일 또 얻으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제 알아냈습니다. 최수록 씨들입니다. 정말 그 희한한 유지와 웃음, 그야말로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에 올려주는 지대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박수 주세요. 근데 그 특별한 대화를 먼저 저희가 해서 하나 수업을 종료했습니다.
평강산을 얻어낼 것 같아요. 우리 그 정신영 씨, 평강산을 떠올리죠. 자, 님이 됐습니까? 님이 되도록 하자. 또, 안수로 씨, 뭐 했는지 아시겠죠? 안 오순 씨, 아니, 죄송합니다. 오순 씨 아시죠?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과 홈페이지 그 글리만 말씀해서 손가락 지금 묻는 말이 질문에 대답하세요. 지금 수록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뭐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하고 있는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나의 꿈은 나의 꿈은 오셨다. 순자씨 김순자씨 잘 지금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의 달성을 위해서 지금 잘 일주일 동안 잘 공간을 하셨죠? 네. 그 사이에 뭐 꽃이하세요? 혹시 벌레 먹은 것은 없었습니까? 네. 벌레가 먹지 않도록 뭘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뭘 관리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자식을 보육교사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뭐가 될 거야? 보육교사가 될 거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일어나서 한 번 더, one more time.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좋은 거. 나의 꿈을 외치면 외칠수록 좋다. 더 모아, 더 뱉다. 더 모으면 할수록 더 뱉다. 더 좋다. What is your dream? 나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보육교사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순자 씨의 심사 말씀 드립니다. 몰라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벌레 먹지 않도록. 농약 치면 안 됩니다, 그러세요. 농약을 막 치시는 분이 있으시네. 바로 지금 농약 치지 말고. 마른 씨앗이 되어, 이럴 수 있게 잘, 이럴 수 있게. 물도 많이 주고. 저, 기름도 주고. 기름도 주고. 농약도 치고. 농약 치지 말라니까! 농약 치면. 자르다. 무슨 고기에는 막 잘 자라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 부작용이 일어난다. 농약 치지 마세요. 농약 안 치고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현재 씨가, 네. 일주일 동안 뭘 하셨어요? 나의 꿈은, 저는, 이미지 메이킹의 최고 강사가 되는 것이다. 네.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아름다운 이미지로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과적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도 치고 잘 치고 많이 하실 텐데 일주일 동안 유혹을 말하고 유혹은 물리셨고요. 잠수는 날만으로 밟았습니다. 잘 없으시고 농약 안 치셨죠? 네, 농약 안 치셨습니다. 수산균도 박수! 제철제 뿌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친환경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자, 우리 중간고사 지금까지 자, 수업 잘 하셨죠? 안옥수 씨? 네. 하셨습니까? 여기가 할 수 있다고 했나요? 남의 시간입니다. 님을 남이래 하지 말고, 남을 위해 님이 되게 만들도록 하자. 안옥수 씨의 가슴 속에 심어진 아름다운 잠재성의 씨앗이 꽃과 연결해서 살짝 피어나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했어요. 했는데. 원래 자, 이제 중간고사 이전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자, 해서 3주 전으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3주 전에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서 한 게 우리 저 수미 씨가 한 번 더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고전적 조직까지 방식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지금 이 시간 사이에 그 고전적 인간관계론에 관련된 우리의 그 전략을 넘어서서 사회심리학적인 우리 조직 이사라는 전략에 관해서 했습니다. 지지난 시간. 눈 뜨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보세요. 너무 하시네. 눈 뜨지 말아야 왜 눈 뜨세요? 지금 가요. 눈 뜨는 소리 안 듣는데. 자, open your eyes. 자, 눈 뜨시면, 아유, 너무 맛있겠다. 아유. 뭐라고 합니다. 아유, 반동이잖아요. 근데 교수님 눈 뜨지 말아 소리도 안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눈 감으세요. 자, 이제 왔습니다. 눈 뜨세요. 2주, 3주 전에 시간으로 열어왔어요. 고전대 가리방식이 아니지, 3주 전에 했습니다. 자, 다시, 고전대 가리방식 이거 여기 왜가리 했느냐. 신고전대 가리방식에 있어. 가리방식에 안에 있었는데, 신고전대 가리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관계론적인 가리방식. 인간관계론적인 접근방식. 접근방식. 아니요. 신고전전. 자, 고전을 했죠. 이 고전보다 또 이제, 왜 이 고전을 새롭게 해서 나온 이름이 신, 뉴! 신고전 관리론. 다른 말로, 인간관계론. 신고전 관리론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계실 것이냐. 우리 교수님은 정말 멋져. 예, 인간적이십니다. 봉투수고, 또, 차를 가지고, 또, 마스크 드시고, 오늘 모습이다. 아유, 이거 마스크 드시고, 이 얼마나 인간적이냐. 이 따뜻한 인간적인 대우가 매일 되어져야 한다. 거기까지 했었는데, 우리 이제 가재를 또 제일 열심히 하시는 진현영 씨입니다. 진현영 씨, 우리가 이 지금 주말에 귀한 시간에 이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업 시간. 그것은 나는 사람을 살게. 도달하는 사회에서 박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균형,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균형, 우리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관리 전문 행정관리 내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회복지과의 과장이 되면, 국장이 되면 지원들을 관리하게 어떻게 하자.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고전이니까, 고전 방식대로 일단 여러분 지원들이나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밑에 부하 직원들이 먹고 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된다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지금 관리원과 복지관장 되실 거죠. 복지관장 되시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먹고 자고 또 해소하고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1차적인 배우는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료를 주라! 그렇게 해서 뭐, 일을 시키든지 하든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료에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일 시키고 뭐 하나 없이 누군 팔으세요? 가서 손님들 떨어지게 하면 떨어오겠습니까? 못 떨어지나? 그 해결을 해야 돼요! 현장신 그걸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니까. 돈 많으시니까. 주라고! 돈 싸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뭐하게 주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제일 여러분이 친구에 가는 제일 지름길이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 데리고 있는 직원 공부 가지지 마라. 술 한잔 덜 마시면 되지. 그 얼굴 심하게 나누시려고 엄마 꼬스 장기 그러지 마라. 심하게 그냥 주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회사의 발전이다. 여러분의 심리적 만족으로 길게 되시게 된다.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모른다니까. 우리 해석을 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홈플러스 와서 바로 하는 게 궁금해. 요즘 보니까 식품도 많이 팔더라고. 워낙 유기농 채소가 비싸가지고. 홈플러스로 이 마트 가서 뭐 한 20, 30분만 사면 뭐 보통 막 15만, 20만, 막, 올라가더라고, 뭐, 하나. 양파 한 묶음이면 뭐, 2만. 뭐, 토마토 3kg이면 뭐, 4만. 그러니까, 돈이 뭐, 그냥 10만, 20만. 시장에 한 번 날아가지.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 시장에 안 가는 거야! 한 끼만 굶으면 20, 30만 원 절약 되는 거. 금방이 좋고, 아까 200대에다가, 요래되고. 달라이 생기잖아, 좋잖아요. 그돈 그냥 데리고 있는 직원한테 그냥 한달 월급 10만원 더 올리시면 얼마나 직원이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일단 돈 드시고 일단 그걸 보전지 가는 방식이니까 우리 아들 직원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그 10만원 안 올리시려고 지지고 보고 싸우고 이상 직원이면서 말도 안 하고 가서 남편이 뭐 집에 오면 저녁에 오면 잠깐 보고 이리로 와서 안녕, 잘 자. 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면, 그거 직원하고, 최소한 일곱, 여덟, 아홉 시간 같이 물만 떼고, 막, 찢어 또 가는데, 넘기려면 뭐, 10분, 안녕, 잘 자, 빠이빠이. 그거 뭐, 잘 좀 빌려놓으라 했어!
요즘 일도 날씨가 되면 막 그냥. 아, 근데 요즘 애들 떨어졌다고 오히려 시간을 더 깎더라고요. 아, 별일 아니야. 아, 진짜. 돈 주도록 해. 아끼지 마! 자기 지인들한테. 그게 손해보는 짓이에요. 네? 주는 것만큼 몇 배로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내가 향기 홀로 내니까 10개만 홀로 내면 30만원 제외가 되는 거. 다이어트 하고. 안 주고, 절대로 안 주고. 그걸 내가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인간의 생명이 끈질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한끼 용식하고. 용식하고. 그런 건 내 혼에 돈 들어가는 게. 아니, 훈련은 훈련을 좋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개인마다 다르니까. 뭐, 다 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특강 시간을 말해 주세요. 절대로 하고. 무슨 이야기 그냥 참고하는 얘기예요. 네. 무슨 이야기 다 듣자마자 갑니다! 수업시간에 그런 게 있구나. 그걸 한번 참고로 이제 보면 되겠구나. 그래야지 교수님 하는 말 다 듣자마자 망해요! 의사 하는 말 다 듣자마자 숨어요! 의사 하는 대로 하라면 몇 년도 잘 듣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주위의 질문은 그냥 참고 사람들 판단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아니, 내 여러분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잘 하시라니까. 그게 내가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 뭐, 내요. 모든 일을 주체자는 내 자신을,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수업 끝! 그래서 이제, 여기 퇴근 한 다음에, 얼굴 10만원 올려주고, 사람 대우하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얼굴 10만원 올려줬는데, 그 지금, 10만원 올려주니까, 고정 관리 방식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는, 전략이 무사했죠? 50만원 줬다고 해서, 이제 유시하면 10만원 안 되는 것보다 못하죠? 50만원 주고 난 뒤에, 오히려 더, 그 혹시 최대엄마, 그, 국민학교 4학년, 영어자랄에, 요즘, 그 잘 나가고 있으세요. 너무 사실은 간다면 안 되지만, 애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성의 안 사주고, 최대엄마 애 뭐 생일이라면서 하고 있어. 인간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자. 그거예요. 15전적인 방법. 50만 줬으니까, 이제 주인이 할 역할을 다 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돈 주고 나서 기다리면 이제 더 인간적으로 가까이 따뜻한 마음하게 50만 올려줬다고 해서 주인이 차이라고 하면 10만 올려줬으니까 청소해! 갑자기 막 10만 올려줬다고 10분 일찍 하면 되는데 이제 40분 채워주고 가세요. 이해하고 하면 또 이거 안 좋은 게요. 이게 인간적이다. 그 다음 예를 기준으로 하자.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5년대까지 내용이고 그게 이제 상대방이 예전에 알아서 이제 그것을 인식을 하여서 아, 주인이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구나.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그려도 좀 올려주고 또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나를 인간 대우를 해주는구나. 넌 그것이 있어. 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신고전적 이론으로 그 신고전적 이론 하에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사회 심리학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인간적으로 알아주는 건 인간적인 배려를 해주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제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우리 머물러서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자아실현입니다. 와이어적 성숙능력입니다. 자아실현 인간. 네, 우리가 이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이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좀 내려가면 잘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진짜 조건이 뭡니까? 인간들 다 나쁜 놈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인간들에서 막 철저하게 가위관계로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지, 절대 오는지, 혹시 돈이나 훔쳐가지 않는지, CCTV 달고, 온갖 걸 다 하지. 손 모아서 교실 막 돈, 계산하면서 막 돈 끄집어 내가고 일하고 하니까, 못 믿으니까, 가위관계로 하지 않아. 그래서, 회사가 발전하겠습니까? 발전 못하겠죠? 박수! 그래서 여기에 한 단계 이제 올라서 해야 되겠는데, 이제 올라서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원초적인 사고의 재난이 필요한데, 무슨 사고의 재난? 모든 인간들은 다 멋진 사람들이야!
저 사람인데 믿으시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정말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또 항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안 챙기진 않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고 보존의 자유 방식에서의 인간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도 챙기면서 또 남을 배려하면서 남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잘 중용을 취해서 회사에 또 해가 안 되도록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회사도 좋고 우리 사회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하고 우리 학교도 발전하고 우선 시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부려야 되죠?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목표나 이 이론이 복지 확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 이 교과목 의식을 수리하기 교과목 의식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인지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법 의식이 뭐죠? 사회복지 행정 관리자가 됐을 때 사회복지 행정과의 직원들을 부려먹는 거지 잘 그릇을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조직 목적까지 기여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목적 잘 챙겨내자 챙기는데 개인 목적을 챙기지 말고 우리 가이드 좀 도움을 해봐 우리 구청 시청에도 좀 도움을 해봐 당신에게 도움을 해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어나요. 우리 회사에만, 용해, 우리 회사에만 도움되는 게 미쳐도 생각하자. 조금만 이제 회사에 마이너스 되면 이제 우주설명에서 모아서 잡아서 내버려 생각하지만, 그냥, 이제 어려운 게 필요하면 됩니까? 이까지로. 사장님 좋아했다고 장사 잘 되니까 쉽게 부려먹고, 장사 좀 안 된다고 모아서 잡아서 내버려 주시니까 이까지로.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뼈빠지게 봉사했는 것으로 생각 좀 안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신! 네. Positive way of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 모든 것을 뭐? 좋게 보자! 인간을 정말 멋진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안경이 자꾸 썰어야죠. 오늘 안경이요. 지금까지 안경은 고전적 방식에서 안경이 뭡니까? 이 구전적 안경이요. 강수 씨, 지난주에 매일 특색했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나눠 버리면 됩니까? 알겠어. 어버이 다니면 연락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연락해야죠. 잘 있었으세요? 알겠습니다. 징계 받을 겁니다. 앞으로 연락 안 하고 가면 무단 문화 인사제로 그냥 한번 건강해서 수업 시간에 교실이 막 그냥 조명이 그냥 안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브레시도 안 쓰시고 그럴 일 없으십니까? 수업 끝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서 한번 얘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좋게 보더라도 뭐 안 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일단은 여기서 안 오면 또 뭐 해서 나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직원이 열심히 회사에 결국에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국에 이 직원 자아실현 인간 과연 성숙적 인간 자아실현 인간으로 우리 오래 살아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몸체를 통통 회사에 우리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어떻게 하든 우리 회사의 발전만, 그리고 개인의 발전을 잘 그렇게 병식해서 우리 몸속에 통통의 사람, 그러면 우리 전국 재벌들께 회사 중에서 제 1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자금적인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수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은 옛날 여기에 목표를 내겠습니까? 돈 10만 원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따진 내고, 인상치 뿌리고, 불쾌한 표정 짓고, 이래야 회사에 돌아가겠습니까? 돈 주러 왔을 때, 돈 주러 왔을 때, 돈 좀 줬다고 해서, 유치하지 마라! 20만 원 벌어줬다고 해서, 사람 데려다 안 하고 일하면, 또 일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제의 사람들이 이제, 되돌아가서 결론은 뭐냐면, 이 와이런 성숙적인 인간, 자아실현 인간과, 자기실현적인 인간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요령을 두고 지금들이 대학을 가야 이런 말이죠. 이와의 변경인 인간만이 예식하는 사람 여러분 나타나고 지금하고 이런 사람을 공부하시면 언제나 정말 공부하기 왜 이렇게 공부하기 좋아하세요? 네? 일하기 좋아하시고 무척 이렇게 지혜가 되어주세요. 더 믿으시고 정말 믿으시고 세우시는데 당신이 내게 이중이야 옛날 후회선 당신은 왜 이렇게 이중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지개 하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아닙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인위적이세요? 자기까지 몰라요, 왜? 왜 자기까지 몰라요? 왜 이렇게 무지개 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누구야?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책임감을 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야 일어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놀아! 내 사지 말고! 벗고! 긍정의 안경을 가지고 쓰고보니까 여보, 당신 정말 무서워. 여보, 정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안 식구들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당신은 애들이 이질이에요? 이거 안 되라니까, 애기가.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일하는 것을 다 깨야지. 수업을 먹고. 지금 놀라는잖아, 처음에는. 당신은 왜 자기밖에 몰라요? 이거 안 된다니까! 내가 엑스로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회사의 성과를 내려가면 누가 내려주는지 내가 내주는 거 아니죠. 나는 직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나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여건만 잘 조사해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책임지 맞으면 필요시. 다음 시간 출석은? 히브리서 제일 좋은 출석부를 하세요. 주님, 출석부를 시간 주십시오. 기존 시간 출석부에다가 시간 나가면 어떻게 지금? 2분 늦은 거, 2분 늦게 오는 거. 수업 준비하기 전에 동영상 보여주고, 또 뭐 좀 이따가 공부도 하고, 10분 쉬고, 공부 일주일에 한 번 주고 만나는데, 그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출석부 시간 없으니까, 우리 히브리서께서 출석 담당 부장을 제가 맡을 테니까, 출석 책임을 지시고 하겠다. 그 출석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저! 대중우리에게 얘기하지 말고 히브리서에게 얘기하지 말고 아시죠? 네. 아저씨는 뭐 아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가지고 학과 지금 대비하시느라고 지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반 전체에 수업시간에 혹시 뒤에 있는 분들이 뭘 하실지는 모를 테니까 꼭 가해스타트에 있는 요 네 다섯 명이 수업해도 누가 제일 좋지? 교수님이 하면 평균에 의해서 나중에 교수님 매일 우리를 불공정하게 이렇게 숨겨주세요. 나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보는 거는 내 평균에서 보수가 있으니까. 대표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하시냐. 근데 수업해도 누가 제일 좋은지 적어내주세요. 아시죠? 자연스럽게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에서 다 죽는다, 그냥. 출장이세요. 자, 여러분, 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내가 뭐, 다, 쉽게 그랬더니. 다, 지금, 간부장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니까 동관 잘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청와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청와하면서, 동아씨가 보니까, 옛날에 그, 대기 업무 좀 하셨죠? 보니까. 그래서, 업무 주는 게 그냥 다, 내 네, 믿을 수 있으니까. 다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다 멋진데. 내가 뭐, 국정필은 멋있어. 그냥 알아서 그래. 그래서 나는 도장치를 내지 뭐. 믿으니까. 그러나, 가끔씩 어떻게, 체크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취득책 똑바로 보니까 한번 볼 것이. 나도 믿는데 지금 하고 있어. 완전히 가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딱 일하기 때문에. 그때 불이를 치려면, 내 스마트폰에 사진이 했는데 출석부에 출석한 걸 내시면, 세계적인 이제 완전히 그게 책임져야 된다. 그날은 주대! 그날은 나는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사진 찍겠습니다. 네, 사진 많이 찍으시고 한판 찍지 말고. 많이 찍으시면 좋아요. 많이 찍으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뭐다? 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상사, 직장, 선임, 동료, 다 뭐 어떤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당신 멋져! 여보, 당신 멋지는 이렇게 멋있으세요. 여보,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자아실현 인간에 올라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인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No answer.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좋게 말해. 어, 힘들으시고, 없죠. 없으시. 어, 우리 결승 한번 하고 오시니까. 그것도 보이시는구나. 내 몸에, 여러분은 한 번씩 결승을 해줘야 나의 몸이. 그것도 보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다 좋게 보도록 하자. 그래 하면은, 일한 것이 아니라, 집에, 이런 거 당신 먹죠? 어쩐 이렇게, 아니, 딸들은 잘 챙기시죠. 잘 챙기시면 뭐 잘 챙기죠. 잘 챙겨주시네 하면 내가, 잘 챙겨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을 불안하는데 일단은 필요할 수 없으니까. 자기 실현적 인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실현적 인간관리 어떤 게 있나. 바이로는 자기 실현을 해야 되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직장에 지금 여러분 다 복지가 단장입니다 지금. 확실히 안 되거든요 지금. 명수씨는 복지관 간장이죠? 간장이니까 간장? 복지관 오늘 한 4시간이죠? 네. 복지관 이름이 뭡니까? 복지관. 아, 명수 복지관. 네. 복지관. 부산 복지관. 네네. 그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대단하십시오. 부산 복지관. 부산 복지관. 복지관 간장. 이 되면 그 복지관 지금들을 여러분 대할 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여러분이 일자로서 사회복지행위나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 직원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집에 가서 뭘 하자?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실현을 해갈 수 있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무슨 되게 하는 게 무슨 중요한지. 저것이 수신체가 치고 그치라. 정자씨, 무슨 뜻이에요? 정자씨라고 했습니다. 이를 재보니까 신신하시한테도 헷갈려가지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우리 누나 이름이 대정자야. 대정자. 누나 이름. 아, 그 시부 이름을,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 누나 이름을 내가 지어버린다. 집에서 가만히 있다면, 나의 어머니나 하는지, 야, 지금 누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가만히 있다면, 누나 이름이 정자야. 대정자. 말이 많으신 계정이다. 좀 유명한 계정이다. 옛날에 하겠습니다. 저는 정자하시어가지고 연애 시절에 정아로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정자 이름이 얼마나 정자입니다. 정자가 나오기 위해서 많이 정자가 나오기 위해서 많이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자씨 뭐 해야 되냐? 오늘 집에 와서 표현하시죠. 아들 딸들이 놀았도록 하자.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자. 엄마가 그 어떤 거냐?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 실현이 아니라는 뭐냐는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지하철 얘기하면 돼요. 이영자 씨. 자, 누구예요? 누구시죠? 김승자 선생님. 오! 멋지다. 오! 저희는 김승자 원효교사님을 제일 좋아해요. 잘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 보일 교사로서의 꿈!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물러시고 또 권리가 그렇지 않도록 자연분도 주고 또 그림도 치고 동양식 말했으니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가 원하는 제일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과학에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신으시면 결혼하셨나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동차 준비하는, 자동차 준비하는 건물 지금 하도록 있었으니까. 접시야, 여러분, 우리 집에 아빠, 엄마가 나중에 혹시 사고 날 이렇게 좀 혹시 실수를 사고 나면 시간에 방금사에 대란이가 그냥 접시하면 이렇게 하는 간에, 인천대학교 로스쿨에 갔어요. 한문사들이 그렇게, 알지? 또, 아빠, 엄마 혹시 아프면은, 나중에, 병원에 가면 요즘 암살 묻다라고 하면, 천대 받는다고 하니까, 너, 국가대학에 가면, 국가대학에 없어진다니까, 아,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너 전대 가자. 의사들에게, 알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담배 입고 왔고, 또, 사회복지사를 알려야 됩니다. 수록씨. 예. 그럼 사회복지사들을 해요? 예. 사회복지사들을 했어요, 앞으로? 예. 좋아하죠? 예.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요. 근데, 자동차 증병을 좋아하는 당시에, 대한민국은 증병에서 늘 어떻게 너무 살아요, 앞으로? 지금 어려운 세상에 자동차 증병에서 다 끊기, 다 좋다! 빨리, 직장 바꿔! 그러면 좋아합니다. 보육교사가 되겠다는 이 꿈. 순자씨,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노는 게 아주 전부적으로 사랑하시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 시간 가는 줄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보육원에 도움도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보육원에도 도움이 되고, 반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업을 찾아서 열심히 그 분야에서, 아, 우리 김승자 선생님 저는 제일 좋아요 하면 사실은 그게 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읽고 다 같이 여기 자신을 내냐? 여러분처럼 수능 시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박수 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이 순간에는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수업 시간에는 제일 내가 멋지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이 되어지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제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주머니 손이라 자기 같은 일이 청산한 사람이 신나게 우리 청산을 누가 됐잖아. 청소하는 얼마 되면 열심히 청소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함으로 해서 이 교실이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그럼 자신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없으면 이 학교가 얼마나 칭찬이 되냐. 내가 있어버려서 이 학교가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우리 아들 자녀들처럼 체크하고 있는 이 동산자 학생들이 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습.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함을 했어요.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걸 구현하는 게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오늘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그게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 아셨죠? 네. 자기 신뢰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무한가능한 잠재성의 꽃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 영향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게임하면 야 게임해 아빠가 그냥 죽을 때까지 미루실 테니까 안 미루실 때는 네가 잘 알겠지만 열심히 네 좋아하는 게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사도록 하면 야 공부해 공부해 수학 공부하는 학생한테 자꾸 수학 공부 수학 공부해 너 영어 잘하는 수학이 좀 딸리니까 수학적으로 열심히 해서 수학 점수 좀 올려 사실은 못하는 실화는 수학교수 장벌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별로 안 맞죠. 근데 영어 잘합니다. 영어만 계속해서 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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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하나면 밥 먹고 산다에 영어 열심히 해서 승부를 끌어야 됩니다. 하나에 열심히 해서 승부를,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아셨죠? 네. 우리 저기, 저, 이남 대표님 도우시 달고 모셔왔어요. 뭐, 전공이 딱 맞아요. 네. 지금 하시고 있는 전공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 맞다가 되면 지금 되냐? 불쾌한 표정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뭐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시기가 좋네. 빨리 맞춰가고. 그럼 자신이가 된다. 이게 좀 싫더라도. 이 학년이 어디서 맞춰줘야지. 일단 회사에 어디서 맞춰줘야지. 자, 우리 순자신의 계속해서 더욱더 멋진 보육교수가 오는 그날이 어디까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자들 이 순자씨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교사가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교수라는 역할이 뭐냐? 사회복지가 한장이 되면 반장이 아, 저는 사회복지사 복지사 우리죠. 예. 아까 부산복지관 반장이 반장이 맞으시죠? 예. 우리 순옥씨가 우리 부산복지관에서 최고의 복지사가 되셔야 됩니다. 예. 서울을 복지사. 예. 좋습니다. 예. 저는 모든 책임을 다 맡길 테니까 잘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이상한 걸 쓰지 않는다. 자! 이제 내가 굉장히 피곤하게 일어나시긴 하자. 예. 사실을 확실히 들으시고요. 혹시 목사님은 그렇게 들으세요? 그들 각자가 지닌 잡을 수 있어요. 잠깐만, 비행기 사는 목사님은 무슨 소리예요? 다시. 직원, 뭐, 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녀들, 학생들, 직원, 고객들이 그들 각자가 지닌 잠재성의 씨앗을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활짝 피어날수록 있게 하는 조력자, 총매자로서의 역할. 조력자, 총매자시니까. 아유, 목소리 좋으시죠. 잘했지. 박사씨. 조력자, 총매자. 총매 알죠, 총매? 예. 잘하고 있는데, 총매 뭐예요? 총매 직원은 잘하고 있는데, 대장님? 하자. 우리 잘 켜고 있는데, 여기 뭐하나? 기관이 살짝 보면, 불꽃이 확 타져와요. 타다라면, 불꽃 재료까지 다 타자. 그 재료는 지금 다 못 켜고, 재료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정말, 희망의 씨앗, 잠재성의 씨앗은 지금 활성 못 켜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총매식 하시는 분들이 딱, 눈만 조금, 진짜, 기름만 조금 부으시면, 여러분 가슴 속에 못다 태워도, 이, 여러분이 정말 살짝, 피어낼 수 있다. 지금도 가장 큰 상태에서 여러분이 공박질 하고 있습니다. 못하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총매에 가지 못하니까. 공박하고 하면 뭐 좀 사진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하도록 해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를 확 하고 싶으면 잘 안 되죠. 그걸 확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 기름 부어주면 안 되는지 잘 못 보내겠어요. 기름 다니는 하는 거라고, 가자식 이런 데에 대해서 공부한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사회복지 행정 관리자 된 사람의 역할이다. 여러분, 정말 태우고 싶은데, 태워가지고 멀티 꽃으로 지금 살짝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기량이 지금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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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워 왔습니다. 잠재워 왔으니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입니다. 자! 이래서 누구누구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다.
혼자서 하시는 일은 없다. 오, 이현태 선생님이시다. 살짝 모든 사람들이 오, 배진홍 교수님 오셨군요 하면은 내 자신이 된게 아니라 교수님 오셨구나 올라가면 화장실을 돌아갑니다. 장상교사 저 앞에 교수님 보니까 왜 이렇게 오, 배진홍 교수님이시네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 수업 시간은 자신이 있구나. 출시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최순정 씨가 뒤에서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강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자들이 자기 실력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드는 것, 그걸 하는 거죠.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그 자녀가 그 일, 그 공부 과목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철학을 느낄 수 있고, 그 공부 일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부르는 우리 시간에도 이제 앞으로 우뚝 잘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또 기재적인 역할을 하고 되어서 되면 사회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복합 싶고 이런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뢰를 여러분의 아들들이 자기 신뢰가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고 불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 그러면 자녀들 남들이 몰라도 뭐 집에 당장에 가서 뭐 이게 안 되면 자기 신뢰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공부 자꾸 하라니까 자기 다시 돌아보고 싶으면 나는 너를 믿으니까, 철수야. I believe you, I believe you. 나는 너를 믿으니까, 아주 잘해. 할 뻔신이, 할 뻔신. 이분이 누구세요? 이야, 할 뻔신이, 코리아인데 할 뻔신이 있으시다. 네? 그래서, 순정씨, 자, 여기서 순정씨는 초망하죠? 무슨 확실하게 초망했습니다. 결혼하시면 이제 아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일하시면 그 자기를 실현될 수 있도록 셀프엑셀라이징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려면 아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떻게 하자, 자녀가 뭐 어떻게 하도록 하자. 자, 순정식 꿈은 뭡니까? 물류관 리서 물류관 리서가 되는 것이다. 자, 일단 사실 해주세요. 물류관 리서가 되는 것이다. 외치고 그다음에 나의 꿈은 최고의 뮤지의 팀 강사가 되는 것이다. 전부 다붙여서 집에 집 붙이지 않습니까? 원래 수석실은 몰라요. 집 붙이는 건 뭡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아닌데 김영삼 대통령이 붙이는 거예요. 나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대통령이 되고 살면 가만히 있어봅시다. 이영재 씨, 네? 제일 존경하는 이미지 메이킹 강사가 누구입니까? 이게 없으면 한동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육교사 제일 존경하는 보육교사가 누구입니까? 순자 씨는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보육교사가 누구죠? 그거 없다! 제일 교수가 되고 싶다는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회팀 준비시죠. 자, 전가연님은 네. 100개의 물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연님 보니까 대표님의 물, 일반 학생의 물, 집에 가면 또 엄마의 물. 엄마의 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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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그걸 무대를 입고, 자, 오늘 자기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나 자신에게도, 왜요? 내가 지금 할 만한 나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되고자 하는 나. 우리 가이시는 지금 본인에게 만족을 하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 만족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아무튼 못합니다. 뭐가 되고 싶으세요, 남편에게 이런 일 한, 와이프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남편이 와이프가 되고 싶지 않고. 아니에 대해서. 아니에 대해서. 아니에 대해서. 저래야죠! 자녀에 대해서 일요일이나 엄마가 되고 싶은데, 아니면 이만에 일요일이나 대표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그럼 내 멋있는 그림이 무슨 대표? 멋진 대표! 우리 정가인은 정말 시상 최대의 멋진 대표야. 내가 지금까지 반평생 살아오면서 아저씨보다 더 멋진 대표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박수 합시다. 그런 대표님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나는 좋은데요. 또 더 좋은 대표 되고 싶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여성 대통령이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하고 있으신다. 그러니까, 그 자기, 그게 자아예요, 자아. 사람들이 잘 안 되지, 또 하려고 하니까. 저런 데가 결국상 제이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짓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장애인들과 싸우면서 또 때로는 타협하고 서로의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 조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지향하는 이미지 네이버 강사 유학 교육 교사가 들려오고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자아에다 내가 지향 여러분 이게 자기가 안 되냐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자기 타협이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100% 만족하시는 분은 그 학교가 필요 없지? 어느 학교가 내가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그 학교가 지금 어느 학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데 학교가 필요 없는 집이죠. 가만히 있어도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좋은데 그럼 원하는 게 있을 뿐 아니에요. 그 원하는 것은 이루게 내도록 하라. 누가 내리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끊어지나 이걸 듣는 항상 우리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안 나오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한다? 유도를 해주자. 그게 가르쳐야 될 일까지. 또, 복지원 관장이 되면 만족할 지원이 있으니까 다 같이 뭘 만족하면. 본인, 지원이 각자 원하는 게 있으니까, 관장님이 나한테 칭찬하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칭찬 좀 받을 수 있는 지원 되면 좋았는데, 난 보고 싶은 복지원이 정말 멋지시네요. 제일 정말 성취하시고, 책임감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총장님한테 칭찬 좀 안 들어봤으면, 아빠한테 칭찬 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교수님 어떻게 놀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멋지신 교수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고 싶지. 내가 지금 존경 못 받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조금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게 다 치는 데 여기니까, 여기 여기서 하면 돼. 좀 봐줘. 야, 저 봐줘. 저거 봐. 여러분 다 기대라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읽으면 그게 기대라. 동영상 기대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틀어볼까? 네. 네. 지금 아직 틀어보세요. 이 다 치는 데는 내가 좋아하는 곳을 마음껏 펼치니까. 자, 이게 뭐, 금메달. 아, 여러분, 금메달을 주세요. 야, 수업시간에. 기분 좋게 수업을 하는데 되게, 금메달 열심히 내가 듣고 자라는 거,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게 여러분, 자아를 실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 노래 좋아하시네. 이게 말하고 말해야지. 노래 좋아하세요. 한번 들을까요? 예. 여기 웃음 잡으세요. 안 들려요. 사람 따지는데 이 사람이 서천성 농대장을 갖고 서천성 농대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특별한 음악적 재능은 없었지만 음악을 좋아했다 재능 없었지만 좋아했었는데 12살에 또 축구를 하다가 출력을 이렇게해서 완전히 실력을 잃어버립니다. 실력을 잃어버리고 메인으로 이제 독학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몸에 보면 자꾸 버려가지고 변호사 시험 앞에서 변호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한 1년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결국에 자기 좋아하는 방법으로 다시 일하고 맹이 나왔습니다. 자,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기 신념적인 삶, 둘째, 이게 김현아처럼 자기가 가진 기량을 100% 발휘합니다. 그게 자기 신념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가진 기량 역량을 정말 멋지게 발휘했다고 하면 그게 자기 신념된 거예요. 내가 아이 자녀들 대신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껏 여러분이 다 해내면 엄마로서 자기 신념이 됩니다. 수업시간에 수업대기 반교시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기량을 100% 다 발휘하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 원인받으러 왔다. 여기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이의 모든 것은 자의적으로 공부하기를 지우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내가 수업할 때 여러분이 체질을 향해서 다른 게 다 있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모든 영향을 다 집중해서 여러분이 이를 보내는 그 상태. 그게 최고의 또 하나의 자의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다들 수업때 논문들, 다른 수업반에 계신 여기 다들 자아실현을 다 수업시간 중에서는 잘 배워본다. 정말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의 직원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실 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냥 일하는 시간 가서 집중,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끔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러면 그 복지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전 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 직원들 각자 맡은 일, 역할을 최대한 하는 일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안 되시면 그 복지관은 더욱더 일이 번창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기 실현입니다. 이걸 우리 다음 지금 이게 연결되는 우리 수업시간이 바로 집중하는 수업시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업이에요. 이거 지금 클릭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보내고 수업한 내용 여러분의 수업 내용을 보고 다들 감탄하게 감탄 캠퍼스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교수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되는 수업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I can't believe it. 믿을 수 있게 뭘 믿을 수 있어. 보험도 못 믿겠다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믿을 수 있다. 가서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또 다른 영어인 와이어를 인간관계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자. 지금 와이어적인 인간관계로서 와이어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입자, 총리자로서 역할을 주도록 하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도록 하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엑셀런트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장 마음대로 교수님 지어 이래서 지금 왜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이게 이기적이에요. 왜 자기밖에 몰라요? 남친과 아주 놀시고 당신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이게 선생님 이해하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자기 이기적밖에 챙기지 못하시고 우리 회사에 여러분 하신 분은 왜 그렇게 많이 이기적이세요? 교수님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그 말이 되지만 교수님은 그냥 숨어서 다시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시면서 일을 이렇게 잘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챙겨 주시면서 생활하세요? 정말 당신 멋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데리고 나타세요? 데리고 나타나고 싶은 욕구 가지고 계신 질문 선물해 보세요. 우리 복지관의 직원들 중에서 데리고 나타난 욕구 가지면서 생활하고 싶은 분 선물해 보세요. 선물해 보라니까 아무도 없잖아.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부지런히 회사 위에서 봉사하고 싶으시지 기회가 틀리지 못하는데 이런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복지관의 직원들은 이렇게 다들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네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없으시면 결근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잘 적응하시니까 우리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김동철 과장님 왜 이렇게 책임감 있으세요?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책임질 모르고 당신이 왜 이렇게 이러고 당신이 왜 이렇게 무시해요? 어때? 만을 한번 살아보는데 내 면수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왜 자기가 몰라요? 이러면 대체 없다 이런 말이잖아.
대사 안 말랐나요? 그거 당신, 우리 지금도 이렇게 책임감도 많으세요. 책임감을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지금 이거 싫어하시다. 여러분, 여기 가서 적당히 뭐, 일하다 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나도 뭐 책임감 안 맡기면 누구보다도 잘할 텐데. 그리고 우리 김 자야상이죠. 미안합니다. 대표 맡기면 못하자 누가 있습니까? 대표는 시키시면 나도 지금 다 믿는데. 아, 실질이 못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가야씨, 다음에 대표는 가야씨 이해를 할 사람이 없어요. 가야씨, 박수 주세요. 가야씨, 자기 책임감 줄 한 사람 없습니다. 이게 내가 몇 시간, 30분 전에 해봤지만, 자꾸 만나니까요. 어느 순간, 식당에 가서 전해봤습니다. 정말 당신 믿지 못할 사람이군요. 우리 여러분, 정말 믿을 사람 없구만 얘기, 믿을 분들 이거, 없구만 이렇게 해서 해석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지 않은 거예요. 말시가 된다. 여러분, 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 결국 왜 이렇게 낙태하세요? 그게 된다니까. 손님 결국 낙태하다니까. 결국 낙태하지 말시가 된다. 나라는 내려오진다. 꿈꾸는 내려오진다. 시간은 내려오진다. 그래서 나는 바쁘다. 나는 정말 당신이 믿을 수스러워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신뢰성 있으세요. 마음을 멋진 인간들이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변태적인 이것이 조직, 제약, 관리예요. 자기 신뢰적 삶이라는 것은 고전적, 신고전적, 현대적 조직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조직 관리는 뭐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멋진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관리고자 하는 것을 바랍니다. 마음을 멋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처럼 답을 열심히 하시기 좋아하시고 다들 공부하는 좋아하시잖아요. 공부하시면 학교 안 하지. 공부하시면 학교에 누가 오겠습니까? 다 공부하는 좋아하시니까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일하기 좋아하니까 사장은 일하기 좋아하는 친구들 더 일 잘하도록 안되는 사장하는 역할이 더 잘하는 친구들 더 잘하도록 섭취 안 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옛날에 와서 아파트 요구만 해. 그 제대로 좀 하긴 하고 뭐 욕을 하지.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이랑 아빠 하는 사이 남겨놔. 이번에도 다행이면 이거 우리한테 정말 최고라. 욕 우리 김주인 정말 대단하시군요. 기회를 해내셨군요. 기회실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우리 가야씨 한번 보시죠. 관리자 역할. 관리자 역할. 자신의 능력, 구성들이 있어서 인간 관계에 의한 사고 및 생물에서 벗어난 와이런트 인간관계가 사고 및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또 이해하고 이제 자기가 움직이고 못 믿으니까 그날 안 되는 거지. 남을 못 믿으니까 온 권력 그날 돈 자기가 옷이여 지옷을 남한테 주지 않고 책임만 물으려고 이해하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자. 아, 그렇지겠죠. 나는 여러분 믿으니까 그날 이해하고 또 여러분을 믿으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필요하니까 토론도 그리즈비를 하자고 민주적 토론을 합시다. 이것이 이 사회의 발전을 잡고 다음 수업 시간에 또 공유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안될 하는 이야기고 의견을 물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또 필요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수의하고 상의하고 민주적으로 나는 여러분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봅니다. 그날은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그날은 나는 책임을 물을 테니까 여러분 다시 같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적 인간관에 습관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성숙적인 인간관에 따라서 지금들을 얘기하도록 하자. 여러분들 다 성숙적 인간관 아주 신나는 일이 지금 아이들이 주신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분들의 애들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지금 대학생이 되시라고 왜 이렇게 그러시세요? 간장이 되시라고 왜 이렇게 에이스를 기도하세요? 간장님 부책장이 나와서 요즘 간장이 되시라고 왜 지금 아기처럼 거의 대학생이 기도하세요? 잘 받아들이는 기분 좋지. 아기처럼 신진하게 예쁜 미소로서 솔직하니까 좋게 받아들이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간장이 되시라고 왜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행동하세요? 부산 시장 가서는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좋게 받아들이면
잘못했을 때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너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미성숙 단계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성숙되니까 잘 지금 양육하셨잖아요. 우리 가르자의 역할은 뭐냐? 원래 모든 인간, 청소년들은 미성숙 단계에 놓여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이 없는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 뭐, 조언자, 청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가르자의 역할입니다. 간장이 지금 여러분들 다 미성숙된 존재들이지. 조금만 그냥 하는 대로 내려버려도 보세요. 전부 다 쓰레기. 지금 끝나고 나서 쓰레기 넘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의 분들은 다 쓰레기 넘어가지 말아요. 일반 지금 어쩌나 하죠. 예상자까지는 다 쓰레기 넘어가지 말아요. 수업 끝나가면 그대로 있어. 누구 하나의 쓰레기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다 미성숙적인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처음에는 공부하고 끝나가시려고 과정을 안 내려가고 그와 같은 학생을 과정을 제출내고 자기 마신 컵, 빈통, 쓰레기통에 넣고, 여기 혹시 돈, 수표한, 이런 것들은 죽더라도, 빨리, 주인 찾아서 거기 넣지 말고, 그와 같이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관자가 되는 역할이다. 네. 여러분, 항상 얘기가 지금 마세요. 와, 정말 어른스럽게 행동해주시는 분들, 정말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왜 항상 부모의 거짓말 하려고 하니, 야, 소수의 너의 그 독립적인 모습 정말 보기가 좋다. 아빠는 우리 아들 잘못해. 너는 왜 항상 수동적으로만 행동하니?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우리 직원분들의 능동적인 업무 태도 정말 제가 모든 다른 회사 우리 사장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달을 왜 가져야지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하지 못하십니까? 가져야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하시자. 그렇지. 아기 한 가지 안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똑같이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해 왔어요? 요리 가는 길도 있고, 뒤로 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채는 방법도 있는데, 왜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기스러워? 지금들이 허리끼리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변두스러워요? 기만하고, 오픈북 하자니까, 또 그냥, 그러지 못하자 했다고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당신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왜 자기밖에 모르세요? 그게 다 미술수준인 거죠. 왜 자기밖에 모르지? 넌 악인이니까 악인이니까 자기밖에 모르지 뭐. 난 악이야.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당신의 그 굵직한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이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약해 놓으세요. 좀 불쌍한 관심을 가지고 좀 대하시지 못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가득히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항상 얘기하세요. 사실 여러분 왜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이 조그만 이익에 이렇게 있는데 하세요. 좀 더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애기들이 하는 행동을 하세요. 어른이세요. 여러분 대학생들을 위해 그날 보이는 지금 순간적인 이견을 집착을 하고 계시오. 1년 후에 또 졸업 후에 앞으로 좀 내다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시오. 지금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견을 인연하지 마시고 한 달 후에 우리 회사의 모습 1년 후에 회사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두 멋진 오늘 같은 나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책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아하시고 약하시오. 이거 당신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자아하시고 강렬하세요. 나는 당신이 움직여요. 이런 직설하고요. You are the best. 그래서 스리베스가 결혼을 내었으나 관자의 사람을 맞아 간장이십니다. 복지하고 기다립니다. 자, 빨리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가야씨가 정리하시는 것까지 가르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 우리 모든 교수님들 방해할 때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어느 정도의 미성숙적 단계에 놓여있는 학생들이다라고 발견을 하고
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아까 미성숙 단계에 놓여 있는 직원들이, 학생들이 하되 이 성장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성숙된 인간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전략과 방법들을 구현하도록 하라. 그런 것을 지금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보셨잖아요. 자녀들 태어날 때 항상 오늘 누구 하나 할 때도 배고시죠. 배고시죠. 미성숙한 단계에서 다들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나지만 태어난 여러분 다 아들까지 지금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잘 성숙된 정도의 자녀분들이 만들어내신다면 그와 같은 자세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 태어나시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장이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직원들이 좀 미성숙된 어떠한 성향을 보이더라도 도움이 가져오십니다. 이 학생들이 도움이 가져오고 이 직원들이 보다 더 성숙된 어른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총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산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동아시아 우리가 자, 예산대학교의 은학이냐 홍인과 권영미의 교육 목표 YGU, YGU University 그리고 실제적인 수업 시간에서는 수업 철학 매화적 철학, 매회대 철학 그리고 우리 대학 이사장님과 우리 청장님과 우리가 지난해 수업 혹은 학교 생활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목표 철학 그게 매화적처럼 매형제처럼 그게 그러니까 매화적처럼 매형제처럼 다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자 총매자로서 얘기하죠. 여러분 매화적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대한 선택 해야 될 것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은 매화적 형제 아들 딸들처럼 생각하면은 수업 시간에 와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 생활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답이 나오겠죠? 그게 우리 학교에, 우리 김유진의 저희 모토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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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